오늘 오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선원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 공장에선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해경구조대원이 쓰러진 선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타고 있던 70대 선원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구조에 나서 물 위로 건져냈지만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엔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B씨가 숨졌습니다. B씨는 빈 우유 상자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리프트에 상자를 싣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계봉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낮 1시쯤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시설 안에 쌓인 폐기물량이 1,000톤가량이라며 오늘 안에 완전히 진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